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층 넓은 지역에 걸쳐 추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설치된 관측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천장에 조명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규슈 지역 고속열차 신칸센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고 열차 내 수돗물 등도 끊겼습니다. 오후 4시 43분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서 있기 힘든 수준인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곳곳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뜻하는 규모와는 달리 흔들림 정도를 0에서 7까지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규슈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시코쿠 고치현, 에이미현 일대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津波注意報が 発表され 1m 정도의 津波가 予想され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일본 기상청은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한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